사실 잠깐 TV가 아니고 저 위저딩. 그래서 오늘 제가 하루이 공부하러 왔는데요. 지금 제 뒤에 롤러코스터가 있습니다. 근데 전 처음 봤는데 타고 말려고. 비룡 열차라고 해서 저거보다 살짝 작은 조금 더 빠른 그런 열차를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따라오세요. 맛있겠는데요? 당연하죠. 제가 옛날에 사먹었던 네. 트럭 닭꼬치랑은 퀄리티가 아주 그냥 다릅니다. 어때요? 맛있네요. 맛있어요? 빵이 됐는데?
꼬리가 앞에 있는 손잡이 꽉 잡아주시고요. 왼쪽에 있는 작은 안전고리는 망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비룡열차 출발! 발키리가 어디 있습니까? 잠시만요. 비룡열차에서 살짝 옆으로 왔으니까 여기 이거 31번 발키리 맞아요? 사보셨는데 어땠어요? 아니 발키리 영상을 못 찍게 해서 제 두려움을 진짜 여러분들께 표현하셔서 내가 힘 없습니다. 네. 아 진짜 눈물 지렸습니다. 눈물 지렸어요? 지렸습니다. 이거 진짜 여러분들 경주에서 보시면 일단 드라켄 먼저 타시지 말고 발키리 먼저 타셔야 합니다. 아... 발키리 못 타시면 드라켄 절대 타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뭘 타러 갈 거죠? 아 이제 바이킹 타야 되는데 바이킹 하나도 안 무섭잖아요. 아, 일단 지금 중간에 타고 그런지 뭐 많이 안 올라올 것 같아요. 네 많이 안 올라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알았죠? 나 안 무섭죠? 아직 끝이 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안 무서운 거예요. 나도 안 무서워요. 아니 조금 있다 아주 무서워질 겁니다. 안 무섭습니다. 중간에는 한 개도 안 무섭습니다. 한 개도는 아닌데요? 네? 한 개도 안 무섭습니다. 한 개도는 아닌데요? 네?
이게 밑으로 들어오네. 밑으로 뭐야 놀래라. 와, 끝이야? 끝이야. 다음에 또 올까요? 네. 바이킹! 바이킹이랑 발키리 절대 안 타시는 걸 추천합니다.